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입니다. 오늘은 예스맨이 서울의 최고급 복층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최고급 복층 도정 아파트답게 초역세권입니다. 5호선 발산역 도보 1분! 발산역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시나요? 이렇게 큰 종합병원을 걸어갈 수 있고요. 명문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회사들이 많아 직주근접도 너무 좋죠. 대기업들이 많은 곳은 집값 안 떨어집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는 NC백화점과 우장산 공원 그리고 강서 생태공원도 가깝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의 현장 바로 뒤에 힐스테이트 대단지 보이시죠? 거기서 이사 오신 분들도 있대요. 이 동네가 하도 번화가라서 지금 이 커피숍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집 1층에 있는 커피숍한테는 안 될걸. 스타벅스를 걸어갈 수 있으면 스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은 스푸마입니다. 스타벅스를 품은 아파트. 여보세요, 도착했어? 우리 집 1층에 그 스타벅스 있잖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씻고 5분 뒤에 나갈게. 왜 5분 뒤야? 오늘의 집 주차장부터 남다른데요. 서울의 역세권에서 보기 힘든 양방향 슬로프에 주차율 100%가 넘습니다. 이 동네 주차비 1시간에 7,000원인데 서울 역세권에서 이런 주차장 보셨습니까? 역세권에서는 이런 주차장 없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부터가 웅장합니다. 벽과 바닥 모두 블랙 마블 스톤이고요. 층고가 4m가 넘어서 무슨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기분이에요. 주방에는 LG 오브제 최고급 가전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옵션들 가격만 4,300만 원어치라고 하네요. 아일랜드 식탁 앞에 대리석 모니 기둥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뭔가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것 같아요? 인덕션 앞에 후드였습니다. 와, 이거 만든 사람 천재냐? 그렇지, 후드가 여기 있어야지. 왜 이 생각들을 못했을까? 1층 거실에서 2층이 보이는 통복층 구조라 개방감이 너무 좋고 인스타에 올리면 잘난 척할 수 있어요. 통복층이라 창문도 엄청 큰데요. 커튼을 한 번에 못 열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네. 그렇게 쳐야 되네. 그렇게 쳐야 돼. 몸으로. 거실에 샹들리에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 100만 원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집의 히든 공간, 야외 테라스가 펼쳐지는데요. 층고도 높고 건물 안에 있는 구조라 눈비 맞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면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세면대가 곡선으로 너무 섹시하게 생겼어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숨 쉬어야지. 안방 부부 욕실에는 욕조도 있습니다. 얘는 또 이러고 있네. 복층형 아파트는 보통 2층에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잖아요. 오늘의 집은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을 올라가는 계단도 넓고 완만해서 어르신들도 올라가실 때 문제 없어요. 오늘 현장 방이 총 4개인데요. 2층에 있는 방들도 모두 큼직해서 가족이 많은 집도 넉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까지 포함하면 방 5개라고 해도 되려나? 자, 오늘의 현장 최초 분양가에서 3억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할인을 시작하고 연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말이죠. 서울의 이런 초역세권 복층 고급주택은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이죠. 테라스까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내 전체 모습 감상하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